응애는 버섯파리와는 다른 부류의 해충으로 0.5mm 내외로 적으며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붉은 고추 응애의 경우 암컷 한 마리가 200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24도씨에서 암컷은 7일, 수컷은 4일 만에 한 세대를 거치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응애의 종류는 붉은 고추 응애와 가마시드 응애가 있는데요. 버섯파리가 매개 역할을 해 살균 후에도 재배사 바닥에 생존한 응애가 증식하며 재배사 안에 버섯, 복토, 퇴비 등 잔재물이 응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증상은 균사와 자실체를 먹거나 자실체를 오염시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량을 감소시키며 수확 작업 시 몸에 기어올라 가려움증을 유발해 작업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방제 방법은 재배사 안과 밖을 청결히 하고 매개체인 버섯파리 성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병해충은 한 번 발생하면 방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본 방제 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배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둘째,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관리하며 셋째, 해충은 원천 차단하고 넷째, 약재는 등록된 약재를 초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